이 장훈관과 주칭화는 은폐하고 또 쏘고 또 은폐하고 이어놈들이 더 이상 쫓아 안 오자. 아주 그냥 당당하게 산탄총을 척 든 채로 이 길 가는 택시를 세웠다고 합니다. 네, 때마침 그 길은 엄청 좁은 길이었었고 그러자 택시는 살겠다고 다짜고짜 멈췄다고 하는데 그 좋게 좋게 우리네 로페이 호텔로 달려라. 이것들은 시끄러워서 총을 겨누지도 않았었지만 여부가 있겠습니까? 택시는 한 20분쯤은 열심히 달려서 그들이 로페이 호텔로 도착했다고 하는데 하여 이것들은 그지야 총을 외투 안에다 잘 감추고 내리는데 아 맞다! 어이, 운전기사야 너희 이 택시 번호 우리가 잘 기억했거든? 만약에 이상한데 전화하게 되면은 너희들 가족은 크, 몰살당하게 되는 것 알았니? 그러다 예예예 알겠습니다. 저는 절대로 경찰들한테 신고 안 합니다. 그렇게 택시 기사한테까지 겁을 잘 주고 호텔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말입니다. 이 두 놈은 상상도 못했었다고 하는데 바로 그들이 택시 뒤에서 그 게임장의 놈들이 차량이 쭉 따라오고 있었다는 사실 말입니다. 놈들은 그 두 놈이 호텔 안으로 들어가는 걸 확인을 다 한 다음에 부랴부랴 부근에 공용 전화기로 가서는 전화를 했었다고 하는데 여보세요, 짱외 형님에 오늘 이 우리네 게임장에 뭔 미친 놈들이 찾아왔었는데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서 놈들과 맞붙게 되었었는데 왜 웬만한 놈들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다 뭐? 15명에서 단 두 명도 못 잡았어? 이 저쪽에서는 다짜고짜 욕지거리가 들려오는데 너희들 대체 뭐하는 것들이야? 그것도 처리를 못해서 전화질을 해? 알았다. 우리가 나서마. 그렇게 조금 지나자 이 호텔 앞에는요 이 차량 다섯 대가 붕 하고 도착을 하더니 이 스무 명이 깡패 군단들이 내리는데 말입니다. 아니 근데 이 스무 명이서 글쎄 모두 다 5연발 산탄총을 들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네, 바로 이 스무 자루의 산탄총이요. 그 조회나 일당들도 92년도에 이렇게 많은 산탄총이 없었는데 말입니다. 이어 그 스무 명 중에서 한 키가 자그마한 이놈이 대가리를 쳐 섰었는데 이 지휘를 해야 되는 거였다는 놈들이 비록 두 명이라고 하지만 이 웬만한 미친 것들이 아닌 것 같더라. 그 우리들이 비밀 무기를 먼저 챙기고 올라가자. 그러면 이것들이 비밀 무기는 과연 뭐였을까요? 그렇게 이 스무 명이서 스무 자루의 산탄총을 척 들고 호텔로 우르르 들어가니 어떻겠습니까? 아니 직원들이고 손님들이고 이 다들 깍 하고 기겁을 하는 거였다는데 다들 꼼짝 말라야. 너희들은 이제부터 다들 인질들이에요. 그 너희네 10명은 여기서 남아서 장악하고 나머지 10명은 나를 따라라. 네, 이놈들도 여간 내기가 아니죠. 그렇게 10명이서 10자루의 산탄총과 그들이 비밀 무기를 들고는 6층으로 올라갔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때 정훈광과 주칭화는 과연 뭐하고 있었을까요? 네, 이 두 놈은 이미 땅콩에다 고량주를 들이키고는 거리면서 이 잠을 자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 왜 도망을 안 가냐고요? 이놈들이 끌고 온 벤츠가 아직 놈들한테 있잖아요. 92년도에 리정광이 금방 베이징에서 시작할 때라서 이 벤츠가 몇 대나 되겠습니까? 그렇게 이 두 놈은 먼저 푹 자두고 날이 저물게 되면 다시 쳐들어가려고 지금 쿨쿨 자고 있었다고 하는데 네, 이러한 죽고 사는 순간에 잠이 오다니요. 이어 밖에 놈들이 살금살금 다가와서는 이 귀를 대고 엿드는데 조용한데 뭐야 이것들 자나? 야야 마스터키 이어 놈들이 프론트에서 받은 마스터키를 갖다 대서 삐 철컥하고 문이 열리는데 말입니다. 뭐야 니기야 놈들이라 놈들이 들어온다 칭화야. 네 전하는데 의하면 이 정훈광이라 놈은 엄청 예민한 놈이라고 하는데 잠을 잘 때도 한쪽 눈을 뜨고 자는 놈이라고 하는데 이 자면서도 산탄총을 안고 잤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키가 열리는 자그마한 삐 소리를 듣고 벌떡 깼었으면 이어 다짜고짜 문어구를 향해 팡팡 산탄 총질을 해댔다고 하는데 이어 곁에서 주칭화도 벌떡 일어났었는데 네, 뭘 봐줄 게가 있겠습니까? 그 문이 열리는 곳을 향해 팡팡팡 하고 마구마구 날려댔다고 하는데 어나야 에이, 들어와라 들어와 보라고 이것들아 팡. 하지만 말입니다. 이 쾅 그 상대방 놈들은 문 쪽에서 총알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 그래도 당당하게 문을 쾅 하고 걷어차고 들어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저것도 뭐야? 총알이 두렵지도 않은 거야? 그 선징백전, 즉 온갖 전투를 다 겪어왔었던 천훈관과 주칭화도 화들짝 놀랐다고 하는데 하지만 말입니다. 그놈들이 들고 들어오는 걸 본 그 둘은 또 더더욱 멍해졌다고 하는데 왜냐면 이놈들이 그냥 들어온 게가 아니고 무장경찰 군대들이 쓰는 그 커다란 방패를 먼저 내세우면서 요 그 뒤에 숨어서 들어왔으니 말입니다. 아니 뭐 자그마한 게임방 안에 산탄총 20자루는 둘째치고 이 경찰용 방패까지 다 있냐고요. 네 왜서 그러냐면 조금 있다가 마지막에 나오는데 이어 이놈들이 방패를 축혀 세우고 이 총알을 맞고 또 다시 팡팡 하고 안으로 산탄총질을 해대는데 어떻겠습니까? 이 천훈관과 주칭화는 더 이상 못 버텨대고 이 다짜고짜 침대 밑으로 들어갔다고 하는데 그리고는 산탄총을 딱 그 침대 밑쪽으로 향하면서 이 방아쇠를 꽉 잡고 말입니다. 만약에 그쪽으로 발이 보이면 탕 하고 쏘고 그 쓰러지는 놈이 대가리를 또 팡 하고 쏘려고 그러는 건데 어차피 이러한 깡패놈들은 한 명만 쏴 죽여도 다른 놈들은 다들 찔얼 테니 말입니다. 하지만 잠깐만 스톱! 그 중에서 대가리를 서는 짱우에라는 놈이 스톱을 외치는데 캬 이것들이 진짜 끝까지 발버둥치네. 이 대가리를 서던 짱우에라는 놈도 웬만한 개가 아닌 게 이 단번에 눈치를 챘었다고 합니다. 그 어디서 기어 들어온 것들인지 모르겠는데 개수작 부리지 말라 이것들아. 우리네 지금 여기 산탄 총 20자루가 있거든? 지금 여기서 너희들 침대로 쏴서 이 침대체로 통째로 보낼 수도 있어 이것들아. 내 딱 10가지 쉴 때까지 나와라. 하나 둘. 네, 이 짱우에라는 놈은 매복에 걸려들지도 않는 거였다는데 그럼 이 천훈관과 주칭화는 끝까지 목숨을 내걸면서 버티겠습니까? 네, 뭐 그럴 필요까지는 없겠는데 뭐 이 조직이 큰 원수가 있어서 싸우다가 죽는 것도 아니고 그 자그마한 동전들 때문에 죽었다면 깡패 건달이 멘즈가 뭐가 되겠냐고요. 알았다, 우리 지금 나간다. 그러자 짱우에는 개수작 부리지 말고 총을 먼저 내보내고 천천히 나와라. 전에부터 느꼈었지만 이놈들도 웬만한 놈들이 아닌데 만약 이러한 싸움을 겪어 못 본 놈들이었더라면 이미 찔 얼어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하겠는데 말입니다. 그렇게 어쩔 수가 없게 된 천훈관과 주칭화가 총을 먼저 밖으로 툭 던져버리고 천천히 기어 나왔다고 합니다. 이 놈들을 꽉 제압하는데 그래도 이놈들을 이거 놔봐라 이것들아. 너희들 자신은 있니? 에? 자신 있으면 이거 놓고 우리 칼 두 자루로 단표한 붙던가. 천훈관과 주칭화 이 두 놈은 다 잡힌 뒤에도 도끼 눈을 부릅뜨며 이 꿀치 않는 거였다는데 그러자 이것들이 그래도 역쾅 그 짱웬이 구두발이 하나 날아왔었고 또 쿵쾅쿵쾅 냅다 밟아놨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거 놔라. 넌 이놈들을 어떻게 죽이는가 봐라. 그 천훈관과 주칭화 두 놈은 그래도 수그러지지 않는 게 아니겠냐고요. 요 아가리오고 어이 그 산탄총 이리 줘봐라. 네, 이 짱웬이란 놈도 웬만큼 지독한 놈이 아닌 게 가요. 그 주칭화의 아가리 안에다가 산탄총을 집어넣고는 자 또 째째거려 봐라 라고 하는데 하지만 그래도 주칭화 이놈이 수그러지지 않는 게 아니겠냐고. 그러다 제대로 빠친 짱웬이 이걸 내 그냥 예! 네, 너무나도 괘씸해 난 짱웬 이놈이 그 주칭화 입안에 산탄총을 넣은 채로 이 막 뭉개져놨다고 하는데 하여 주칭화는 요번 일로 이 이빨 두 대가 나갔다고 합니다. 하 이것들을 어떻게 처리한다지? 아무래도 안 되겠다. 큰형님한테 얘기하자. 그렇게 짱웬이란 놈이 전화를 띠띠띠띠 걸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말입니다. 이것들은 대체 어떠한 놈들이었었기에 산탄 총 20자루에 그 경찰들이 쓰는 방패까지 쓰고 있었을까요? 요 일개 자그마한 게임방의 놈들이 말이죠. 이 시가 바로 이 칭다오에서 제일 큰 황관 짜르 호텔인데 이는 실제 그 호텔이 사진인데 이곳의 제일 꼭대기 층에 한 사무실에서 삘리삘리 전화가 왔었다고 합니다. 왜 큰형님 내 짱웬 입니다. 오늘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서 우리 애들 두 명이나 다쳤습니다. 이 짱웬이란 놈이 일이 다쳐지종을 쭉 다 얘기를 해주자. 뭐 과자!
이 전화를 받던 놈이 순간 빡쳐서 앞에 유리채 뜨리를 들여다가 벽에다가 과닥 미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수십 명에서 고작 두 명을 어쩌지 못하고 뭐? 또 우리네 두 명까지 다쳤어? 너거들 내 니 리멘즈에 똥칠을 하려고 작정했었니? 네, 이건 바로 다름이 아니라 그 칭다오시 흑사회 강바즈 니 레이였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니 레도 이 시기에 강바즈까지 못 되었었고 아직 발전 단계인데. 그러면 말입니다. 여러분, 요번에 이 그림 아짜짜 하지 않습니까? 이 리정광대 니 레이라뇨. 네, 이 둘은 전에 다 종일 TV 주인공이었었는데 둘 다 어떠한 성질인 건 여러분도 잘 아실 테고 그 둘이 펼치게 될 짜릿한 이야기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시면 댓글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 다음 회에 또 再见.